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입니다. 시즌3 45번째 순서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1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다시 153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그리고 또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서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세차게 배에 부딪히게 되고, 더 걱정되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 바람,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이 호수 위에 나뭇잎처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죠. 고물은 배의 뒤쪽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비가 오는데 그쯤 되면 거기서 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보다 더 힘들 겁니다. 자면서도 왔다 갔다 이리저리 굴렀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왠지 의도적으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속이 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출렁이고 위태한 그 바다, 배 위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욥에게도요, 하나님은 점점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간구해도 그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한들 하나님이 들으실까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목놓아 부르고 애타게 간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한마디의 말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에서 욥은 굉장히 애가 탄 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 섬겼던 하나님이지만 정작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 것 같아서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을 뵈면, 느낄 수 있다면 좀 뭐 통사정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더 가겠지만, 하나님의 빛에 인도하심을 받겠지만, 전혀 그런 것 없는 암흑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는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영혼의 암흑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암흑의 상황 가운데 욥이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을 뵐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통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보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길이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가시는, 우리를 뒤에서 붙잡으시는 그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가끔 욥이 걸었던 암흑의 길, 흑암의 길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뵐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여 걷는 오늘 하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